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월 첫 주일 주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 이곳에 모으시고 준비된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드려진 예물도 함께 열납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 삶, 인생, 고백이 담아진 예물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도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경영에, 회사에, 공장에, 가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통치와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물질적으로 오랜 시간 곰피바여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살림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모든 선교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대원들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항상 주님이 앞장서셔서 저들의 목자가 되시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비껴가게 하시며 남은 일정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경에 나타난 주의 심정과 이 시대를 향한 애끓는 마음만 담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오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이번 주간이 휴가도 그렇고 모든 여름의 일정 가운데 가장 피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또 태풍이 연이어 오고 농작물 피해도 크고 또 대만에는 지금 가오슝 지역에 큰 사고가 났죠. 또 얼마 전엔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항상 여러분 선교 일정뿐만 아니라 개인적 스케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보고 싶은 이유. 근데 이 제목이 좀 어폐가 있죠? 보고 싶은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순수한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보고 싶은데 이유가 여러 측면이 있더라고요.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보고 싶죠. 이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재정 거래는 굉장히 신중하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보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을 좀 보십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했죠?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물론 이것이 서론 부분이고 아직은 인사 차원이지만 이 인사 속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감사인가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출생해서 잘 자라는 가운데 그 믿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일본 본토 말고 지금 저는 이제 여름 겨울 교대로 저 홋카이도
서부터 쭉 순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서가 오키나와 쪽입니다. 오키나와 하면 여러분 미군 기지 있는 데로 유명하죠. 저는 오키나와가 일본 한복판에 있는 줄 이해를 이때까지 하고 살았어요. 이번에 가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느라고 먼저 지도를 쫙 펴놓고 보니까 일본 제일 끝에 붙었더군요. 그리고 완전히 여기는 또 하나의 섬이에요. 위치적으로는 필리핀, 대만, 중국 본토, 그리고 한국, 이 일본 본토 한복판에 정확하게 중앙 지점에 오키나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키나와에 처음 저는 갔어요. 놀랬던 것이 일단 그곳 사람들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일본 본토 사람들처럼 이렇게 얍상하게 생기질 않고, 뭐 얍상한 게 뭐 나빠요? 예. 얍상하게 생기질 않고 이분들이 그 살집이 퉁퉁하고 피부도 검고, 그 우리 교회에 이제 누굴 비유로 들 수 있냐면 뭐 신용길, 김정한 이런 분들 그 종류예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우리는 사실 일본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요. 정치적인 물리적인 이유로 오래전에 먹혀서 일본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명명되어 살아왔지 사실은 우리는 일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독립국가였어요. 그 오키나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본토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첫날 도착을 해서 방문한 데가 아와세 교회라고 탁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12번째 선교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근데 미국 사람이 한 분 나와요. 아이쿠, 이 가슴이 또 덜컹하더라고요. 이 영어로 이 짧은 실력으로 또 대화를 해야 되나 해서 영어를 좀 하시냐 그랬더니 손을 지으면서 자기 영어 못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이 통역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저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겨울에 자기네 교회가 선교팀을 모집해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그 일본의 정교하고 치밀함을 얹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대만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대만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집회를 하면서 500명의 결실을 봤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500명의 결실을 봤다. 그리고는 그냥 자랑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3.1교회 청년들이 그냥 한두 번 왔다가 다른 선교처럼 치워버렸으면 이런 결실은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12번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장애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또 돌출적인 일도 수없이 발생을 했지만 간 사람이 꾸준히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12번째. 그 이번에 팀장이 누군가 봤더니 자매인데 아주 이쁜 자매예요. 자매인데 1회부터 간 자매입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애석하게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12번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계속 하는 데서 힘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열매로 자기들도 3.1교회 청년들의 선교 패턴을 카피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을 가서 선교를 했는데 50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3.1교회보다 더 잘했다고 잘난 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자랑이나 잘난 체로 들리질 않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도 속에 품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감사했다. 저는 우리 3.1교회가 여름 겨울을 나누어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선교의 현장마다 이런 감사의 보고와 결실이 신실하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그토록 사도행전 우리가 1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해본 사실이지만 포기를 안 해요. 또 좌절되면 다음에 또 시도를 하고 그래서라도 계속 로마로 가서 그들을 보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뭘까? 우선 첫 번째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앞을 보세요. 이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신실하게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사람은 출생이 되었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영역이 0.1%도 나한테 조건이 없어요. 전적인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순종의 걸음들을 통해서 로마 땅에 뿌려지고 거기에 바울은 만난 적도 가본 적도 없지만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출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장과 성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은 말 그대로 growth,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과 성장을 했다고 사람 구실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한 일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흔들려요.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판단했는가 하면 아, 이제 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maturity. 다시 말해서 출생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했으면 이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숙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저곳을 통해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해 보니까 이들이 제일 지금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성숙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로 11절 하반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 나이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질 않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또 훨씬 우리 아버지 세대들 때는 소학교라고 그랬죠. 그게 사실은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 표현들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로 전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미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미리 사전에 크레파스를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준비 딱 맞춰놓으면 미술 시간이 돌아와요. 그럼 선생님이 그 시간에 과제물을 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로 불난집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거의 아이들이 두 가지 색깔밖에 안 써요. 빨간색하고 검정색.
빨간색은 훨훨 불타는 장면을 그리느라고 소용이 되겠고, 검정색은 타고 남은 시커먼 자국을 그리느라고 검정색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릴 줄밖에 모르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은 불란집이라도 12가지, 24가지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초록색으로도 불꽃을 표현할 줄 알고 파란색으로도 불꽃을 표현할 줄 아는 깊이가 들어가요. 그러다 더 깊어지면 검정색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불란집을 묘사하는 실력과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미술의 영역 하나만 놓고 봐도 그 깊이가 들어갈수록 그 다양성이 발생을 합니다. 다양해집니다. 미술만일까요? 저희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는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어서 거의 99%가 한글을 모르고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자음 모음을 배웁니다. 기응, 니은, 디귿, 그다음 아야, 어요, 오요, 우이 이걸 배워요. 그리고 이 자음 모음을 어떻게 조합해야 글자가 되는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글자를 이제 눈을 떠서 대충 읽을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일과에 뭐가 나오냐면 영이야 영이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둑입니다. 바둑아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그리고 눈밭에 바둑이가 널뛰는 막 기뻐서 뛰는 장면이 그림으로 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하고 늘 같이 붙어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철수가 나옵니다. 제가 그 일과를 들출 때마다 참 죄송했던 게 저희 어머님 조남이 영자 희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늘 영이야 영이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걸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큼 글을 이제 수월하게 읽을 쯤 되면 이제 문단으로 들어가요. 단어를 배워요. 그리고는 문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 끝! 맞아요?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들어가게 되면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게 되고 여러 장르의 소설을 시조, 시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우주만큼이나 넓은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사유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습니까, 그 세계가. 글자 읽을 줄 안다고 국어 공부 끝난 게 아니죠. 크레파스 들었다고 미술 공부 끝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출생을 했다고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아들이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성년의 날이 있었어요. 그날을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성년이 되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강조에 장단을 맞춰서 흐뭇한 척 해줬습니다. 그런데 20살 됐다고 사람 되나요? 여기 20살짜리들 20살 됐다고 사람 돼요? 아휴, 대한민국에서 자립을 하고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국가보다 더 팍팍하고 고달파요. 오죽하면 삼포 시대라 그럴까요?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출산 포기. 이게 다 연결되는 한 동선에 있죠?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군 20살 되면 군대 갔다 와야죠. 군대 갔다 오면 또 공부 마쳐야죠. 공부 끝났다고 되나요? 취업, 인턴도 요즘은 뚫기가 힘들어요. 인턴도. 인턴 자리 하나 가지고도 막 수십 대 일 이러고 치열하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취직하면 이제
또 좋은 가정 이루어야죠. 이렇게 다 잔잔한 자질구레한 과정을 겪어서 사랑 꾸실 할만하면 그때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딴 세상의 분이 되어 계세요. 참 인생이라는 게 신기하죠. 철들만 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이 땅에 안 계신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출생을 했다고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출생하고 자랐으면 이젠 성숙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썩 그리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워낙 거듭되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위기 속에서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분들은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3년 동안 배운 신앙의 카테고리가 딱 생겨가지고 그 범주 안에 안 들어오면 전부 2단, 3단, 4단이 돼요. 그래서 막 그 범주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어떤 내용이 눈에 탁 레이더에 걸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막 그러면서 부르르 떨고 막 거품 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년짜리가 원래 제일 무서워요. 꼭 군대 같아요. 군대도 딱 들어가면 병장이 무서워요, 일병이 무서워요. 일병이 갈군다고, 일병이 계속. 바로 맞고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싶다. 두 번째 이유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참 인간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뭘 얻기를 원한다고요?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이 안위라는 말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리프레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겨울 여름 우리 청년들 가 있는 선교 현장에 시간과 조건이 허락하는 한 다 가보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아지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물론 그곳에 가서 나눠주고 쏟아주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다 진액을 빼고 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마음에 그득이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채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 날 그 목사님 교회를 나와서 조금 늦게, 늦은 저녁 무렵에 해변가에 있는 그 마스미 여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을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그 해변가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소시지와 또 바베큐를 준비해서 불에다가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서 굽고 있더라고요. 군침 돌죠? 해변가에서. 그리고 이제 노을이 싹 지금 내리고 있고 어둠이 쫙 몰려오고 있는 아주 그 석양이 아름다운 저녁 시간이었어요.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요. 잠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마침 저 언덕에서 내려오십니다. 양손에 먹을 걸 잔뜩 들고 그래서 마켓 가서 청년들 먹을 걸 사갖고 오시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퉁퉁한 의외의 모습의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양손에 든 걸 옆에 사람들한테 집어던지듯 이렇게 던져주고는 저를 덥석 앉는 거예요. 어우, 저는 여자하고 이렇게 허그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냥 앵기다시피 한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푸짐하더라고요, 이게 살집이. 예. 그리고는 뭐 일본 말로 뭐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처음 보는 분입니다. 60이 훨씬 넘은 분인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아주 편견이 깨졌습니다. 제가 만난 지금까지의 일본 여자의 어떤 정형이 있거든요. 단정하고 다소곳하고 정도 있게 이렇게 하이 예, 이렇게 그리고 말 끝마다 소데스카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절반은 남자예요. 그렇게 소탈하고 열려있고 웃음도 껄껄껄거리고 남자처럼 웃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셨냐 그랬더니 이거 안 보이네요. 손에 아무것도 안 끼었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자기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랑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이 많은 자식들을 보라는 거죠. 이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보니까 거기에. 우리 청년, 일본 청년만 뒤섞여 있는데 그 파티에는 그 마을에 예수 안 믿는 허름한 청년들이 해변가에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청년들이 엉켜서 그냥 격식도 없이 해변가에서 고기 나눠 먹고 소세지 건네주고 이러고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는 가운데 벌써 어둠이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저도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이제 해변가로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 세워놓고 자 우리 헤어지기 전에 이제 어둠도 내렸고 했으니까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고 헤어집시다. 무슨 찬양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 일본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대요. 일본 말로 다 부를 줄 안대요. 무슨 찬양이라 그랬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자네들도 이걸 일본 말로 부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미리 다 외워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해변가에 둥그렇게 둘러서서 이제 거기에는 안 믿는 청년들, 일본 청년들, 또 우리 청년들 둥그렇게 서클을 만들어가자고 이제 손을 향해 팔을 열고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이제 찬양을 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오랜만에 뭘 경험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원초적인 황홀함을 회복했어요. 그 해변가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본인도 한국인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엉켜져가지고 순수하게 서로를 향하여 팔을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한 주, 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한다는 게 그렇게 더더군다나 예배당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가장 아름다운 원초적인 해변가에서 어둠의 대림, 그 어둠 속에서 그 찬양을 드리는 풍경을 돌아오면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동안 감탄을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도시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팍팍하게 짜여진 일정 속에 막 일에 떠밀려서 살다 보니까 그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선교지 갔다 오면 사실은 진액을 다해서 쏟아주고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 현장이 우리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감탄과 감격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겸손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차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번 남은 선교 일정에도 또 지나온 선교의 발자국 속에도 그런 회복이 그런 안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빚진 자라는 내용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빚져보셨습니까? 저는 빚하면, 이게 치읓받침이 아니고 지읒받침, 빚하면 아주 끔찍한 추억이 있어요. 너무도 생각하기 싫은 어릴 적 추억이 있어요.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사남매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옷장사를. 그러다 보니까 남의 빚을 많이 지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잘된 때는 모르는데 장사가 언제나 잘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망하고 하니까 또 대형 화재가 나고 그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던 옷들이 전부 잿더미가 되면서 그 잿더미가 변하여 또 빚더미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들어서 인연전연하고 싸움을 하고 막 안방에 두루누워서 자고 밥해 먹고 가게까지 쫓아와서 욕을 하고 와, 그 빚독촉, 그 악다구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때 제가 아주 옹골지게 각오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장가 가면 절대 빚 안 지고 산다. 난 우리 집 가훈을 아예 빚지지 말고 살자라고 지을 거야. 그래서 실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가훈을 빚지지 말고 살자라고 지었어요. 안 믿어지면 813-9951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전화번호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 빚. 그런데 그것도 팔자인 게 어쩌다가 소명을 받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빌리는 모든 빚을 담임 목사 이름으로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몇십억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빚이 없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말의 개념이 정확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이 형제에게 부탁을 해요. 형제님, 내가 이 돈을 맡길 테니까 이 돈을 내가 없더라도 꼭 이 옆에 자매에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맡겼어요. 그러면 이 형제는 그 돈을 옆에 자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건 예예요, 예. 이 형제가 안 받은 척하고 주머니에 뚱쳤다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정용어로 횡령, 보금 횡령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보금 절도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한 군데라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했어. 왜? 내가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면서 이 복음을 너만 소망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맡겼어요. 맡겼으면 이 복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그 과업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전부 뭡니까? 빚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야 그 심령이 정상이에요. 그런 갈등과 부채감이 없다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돼요. 복음 횡령죄. 지금 안 그런 척하고 표정관리를 하시라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부채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이 복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맡긴 거예요.
바울이 그 부채감 때문에 세 가지 이유로 로마의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유,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피차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 안위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세 가지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선교와 전도와 생명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로서 동의되는,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랜만에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십시다.